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분들 갑진년 새해에는 희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고요.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은 아주 괜찮은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 대로변이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영대병원역 2번 출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왼쪽 이 길을 따라서 도로에서 두 번째 블럭 우측으로 5층짜리 하얀색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에서 영대병원역까지는 도보 1분 채 안 걸리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선호도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도로 건너편에는 명덕시장 입간판이 바로 보이실 건데요. 명덕시장 바로 뒤편에는 영남대학교 병원과 영남이공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원 종사자분들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대병원역에서 중앙로역까지는 지하철 4코스로 시내 수요층까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대특구 1번지에 위치한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건물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오늘 건물 외부 모습과 그리고 내부 안쪽까지 모두 샅샅이 비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도로는 6m 통과도로이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아파트 공사 진행 중이라서 펜스가 하나 쳐져 있습니다. 오는 건물 바로 앞에는 또 남쪽으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m 6m 코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은 또 남쪽으로는 8m 계획도로가 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8m 6m 코너가 되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에 지금 현재 도착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걸어 들어왔던 도로변에서 1분 채 안 걸렸죠. 정말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그리고 특히 여성 세입자분들에게 인기가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5층 상가주택입니다. 1층에는 미용실이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어요. 예약제로 운영하는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건물 남쪽으로 보시면은 펜스가 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골드클래스 센트럴 아파트 1, 2차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 현재는 6m 도로이지만 8m로 또 늘어남에 따라 오늘 건물 가격, 지가 상승은 무조건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수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6대와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투룸형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 포룸형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 이렇게 해서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에는 원룸 두 가구와 투룸 두 가구, 4층 역시 원룸 두 가구와 투룸 두 가구, 마지막 5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12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및 스타플렉스로 이렇게 건물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1층에는 미용실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이 보증금 590만원에 지금 현재 임대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변으로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건물 역시 앞전에 한참 시행을 하고 시행사에서 계약을 했던 물건입니다. 29억에 계약을 했었는데 무마되었죠. 하지만 향후에는 영대병원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이고 그리고 오늘 건물은 또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향후에는 또 시행 1번지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로 잠깐 보시면 오늘 건물 서쪽 코너 쪽에 보시면은 동사무소가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 때문에 시행이 무마가 되었는데요. 향후에는 또 그 부분까지 다 보완을 해서 아마 재개발의 소지가 분명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우측으로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으로 주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주차 여기 가운데 3대 그리고 또 현관 주출입구 바로 우측으로 또 주차 한 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남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또 남쪽에서 들어가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 편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차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편에는 주차 두 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 촬영을 하기 전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고 또 6m 도로인데다가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 이 주차장에 들어오는 각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단점일 수 있으나 재개발이 다 되고 나면은 8m로 도로가 폭이 넓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또 회전 반경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 단점까지 보완이 될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목길과 내 집 경계에는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층고 쪽에는 또 SMC 브랜드 수제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층고 밑으로는 또 보시는 것처럼 메디평 실외기, 이렇게 실외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외기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실외기 맞은편으로는 이렇게 또 텍스를 이용해서 막혀 있죠. SMC로 막혀져 있는데 뚫려 있는 건물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외기에서 바람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겨울철 안쪽으로 또 막혀 있지 않으면은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서 겨울철 배관이 또 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막힘 현상이 분명히 생기는데 어느 건물은 이곳까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복도 내부 및 주인세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복도가 길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이 정말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현무암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주변으로는 또 벤자민 대리석으로 이렇게 보면 놓았습니다.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계단실인데요. 계단실 밑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여기 자전거 및 물품을 보관하는 중이고요. 또 계단실 밑으로는 굉장히 넓은 창고가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주인 세대 그리고 옥상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올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 그룹 제품의 8인승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바로 내리시면 정면에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부터 설명을 드리고 또 다시 내려와서 주인세대 내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방수가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주변으로 아파트 재개발 현장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쪽으로 이동을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재개발 현장입니다. 부지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남쪽,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 비계를 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기가 예전 미군 부대 헬기장이었는데요. 헬기장 부지를 또 대구시로 반환을 해서 지금 현재 대구 대표 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펜스 바로 뒤편으로 보면은 또 주택들이 있는데요. 주택들 바로 뒤편에 대구 3차 순환 도로가 생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향후 교통의 최요지로 급부상할 그런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으로 아파트 재개발 현장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는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 주변으로는 약 3,980세대 아파트가 입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건물들이 많이 없는 곳으로 공실 걱정은 전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앞에 옥상 벤다우스 윗부분에 또 중계기가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바닥에도 이렇게 중계기가 있습니다. SK부터 해서 3사 중계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에서 또 부수입이 연간 540만원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은 45만원 또 부수입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주인세대로 내려가서 주인세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5칸짜리 화이트톤의 신발장이 거울과 함께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으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괄 소음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굉장히 넓게 이렇게 맞아 있기 때문에 실거주 하실 분들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정면에는 3연동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3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남쪽을 바라보는 거실 그리고 우측으로 안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은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듯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일조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높은 층고로 인해서 개방감 역시 아주 좋은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 컨셉은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인테리어 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뒤편에는 디귿자 형식의 넓은 주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가운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거실 가운데 또 정면에 보시면은 수납장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걱정하실 이유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안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방 역시 정남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조량 충분한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카메라에 다 담길지 모르겠으나 직접 내방을 해보시게 되면 안방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실 분들 넓게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방에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이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내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욕실 쪽에도 환기 창이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습기 전혀 걱정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측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바로 맞은편으로 두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역시 작지 않은 방으로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 역시 보시는 것처럼 벽걸이 에어컨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에는 또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외욕실에는 샤워부스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환기창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젠다이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외욕실 쪽에는 또 비데까지 옵션으로 갖춰져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주방 디귿자 형식으로 수납장이 정말 넓게 빠져있는 싱크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면형 싱크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알리는데 식탁 위로는 인덕션 그리고 후드 그리고 왼쪽으로는 넓은 싱크볼 그리고 싱크볼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은 환기창이 빠져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환기습기 전혀 걱정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왼쪽으로는 또 냉장고장 미리 맞아 있습니다. 자, 싱크대 바로 뒤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은 또 세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역시 작지 않은 방으로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방에는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베란다, 넓은 베란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시리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주방 왼쪽으로 또 보시면은 주방 왼쪽 편에도 세탁실 겸 또 베란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도 이렇게 같이 겸하고 있죠. 이 공간은 굉장히 넓게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건조기에 빨래를 말릴 필요 없이 또 이쪽에 보시면은 건조대에서도 충분히 또 빨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건조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요약해드리자면 정남쪽을 바라보는 거실과 안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 맞은편으로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과 안방 사이에 외욕실, 그리고 또 현관 공간 바로 우측으로 또 디귿자 형식의 넓은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 뒤편으로 세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인세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시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세대 현관문을 열고 다시 복도로 나왔는데요. 오늘 건물 역시 CJ라는 건축업자분이 건축한 건물인데요. CJ 건축에서 건축을 할 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복도 쪽에는 또 이렇게 타일로 구성을 하지 않고 또 미장 스톤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건물은 또 전체 복도 쪽에도 이렇게 타일로 전체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4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2가구에 투룸 2가구 전체 4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청고 높이를 보시면 타 건물들과는 다르게 청고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걸 현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청고 높이가 높으면 건축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갔겠죠. 그 부분도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4층은 동일합니다. 붙는 두 가구에 투룸 두 가구, 전체 네 가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두 가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 가구는 투룸형 근린생활 시설, 또 한 가구는 포룸형 근린생활 시설. 이렇게 해서 두 가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가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오늘 건물 매매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근린생활시설 두 가구, 원룸 네 가구, 투룸 네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89.2제곱미터, 구단위로 57.23평, 건물 연면적 599.82제곱미터, 구단위로 181.44평, 하지만 실건평은 199.72평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2020년 1월 2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시행사하고 계약했던 금액은 29억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인분이 급한 관계로 금액을 대폭 할인했습니다. 19억에 나와 있고요. 융자 9억 2천, 보증금 7억 9천, 인수금액 1억 9천, 월 수익 503만원에 은행이자 450만원, 은행이자로 공제한 월 순수입이 4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43만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옥상 중개비 연 540만원 합해서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월 수익은 비록 적게 나오지만 짧은 인수가로 인수하셔서 유자금 있으신 분들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이 많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 전세를 월세로 또 전환을 하게 되면은 높은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상업지역에 속해 있고 주변으로 재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향후 이 건물도 분명히 재개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대병원 역까지 1분 채 안 걸리는 상가주택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